중집회실 들어오기 전에 상근이 오빠가 이제 저보고 은수가 오늘도 재밌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간증을 참 잘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간증을 진짜 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우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모습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21절이 오늘 성경 구절인데, 오늘 제가 하는 게, 이게 간증식보다는,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제가 이렇게 그 흐름을 이해하고, 또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에서 8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병 고친 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항상 현재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말하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마태가 17장부터 이렇게,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2장이 쓰여지는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이게 이사야 42장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이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42장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볼때 예수가 그 사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종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갈대를 필요로 만든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는 필요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쓸모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런 상한 갈대를 보면은 다 베어버린다고 하는데,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제 안에서 오히려 더 확실히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이렇게 확 꺼버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우필이 오빠한테 제가 하겠다고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동생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몇 달 있게 되었는데, 밤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동생을 질책하고 나무라고 밤마다 이렇게 싸웠어요. 그때 이제 동생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그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아니 저는 이렇게 상한 갈대를 보면은 또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이렇게 꺼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똑같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알게 되고,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단지 불쌍하게 여겨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 김 목사님 말씀에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결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 그 결함 안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회복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문장이 이사야서 안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향할 것이며 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분배하는 거고, 이사야 42장의 내용은 통치자의 그 통치 방법과 그리고 통치자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열거해놨는데요. 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분의 통치를 기다린다. 일장 연설을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지 않게 임하는 통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그 목요 집회가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만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 그리고 또 상근 오빠는 왜 저를 보고 그렇게 행복했을까? 되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시 그날 그 간증들을 제가 다시 듣게 됐어요. 그 우리 안에는 늘 부자 가난하다. 그게 돼서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정이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마지막 간증까지 다 들었을 때 우리의 그런 개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영식이 오빠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성품 안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개념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부자 가난하다 이 개념도 떠나가고 천국을 누리기에는 누구나 공평한 세계에 있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양경영 언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 말이 쉽게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저한테 자유가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증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 말을 꼭 고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양혜경 언니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제 안에서 이렇게 자유가 되고 또 종윤 오빠는 가난함이 너무 좋다.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한다.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 바로 뒤따라온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상도 오빠는 자기가 천국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고, 또 상건 오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몸 안에 있으면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늘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제가 천국을 누리더라고요. 사실 그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너무 내 안에서 자유가 되고, 이렇게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집에 가면은 제가 저 갱년기 우울증이 조금 이렇게 오는지, 그냥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많이 막 우니까 남편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돈 벌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또 번쩍 차려지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집회가 끝나고, 더 분명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구나. 그 형제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간증이 제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도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그새 번역에서 공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목요 집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더라고요. 요즘 상근이 오빠가 늘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예수께서 추구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죽고 다시 산 세계였습니다. 죽고 다시 난 사람들의 세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방금 송교 오빠가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형제를 살리는 교회를 보고 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제 동생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대구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제 안에 그 동생이 이제 못마땅한 게 너무 많고 그게 이제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 어느 날그 상도 오빠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네 동생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오빠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뭐 나를 상근 오빠로 뭐 생각하고 내 동생은 자기로 생각해서. 저런 말 하나,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도 오빠가 나는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 먼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명언이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때 이제 그 시각을 갖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가지로 부풀려져 있을 때는 저는 제가 상황 갈 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실패도 없었고 무난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상황 갈 때고 꺼져가는 그 등불인 줄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나는 내가 그런지 몰랐는데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늘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상황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 자신으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